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중간 이제 정점을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주어야 전도가 잘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주려고 뭐 학생회, 청년회, 어른들까지 오락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친교회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있게 올수 있지 않겠나.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서 거부감이 없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예배 순서도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와도 그저 편안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근데 의도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 타락이 먼저 오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먼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했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육신의 지체의 일을 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좀 표현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면 그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에 있는 암 덩어리보다
이 육신의 죄는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절에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을 하고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욕망 또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과 죄의 욕망대로 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5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것. 10절 말씀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음란함도 그리고 아주 잘못된 탐욕도 거짓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새 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뭘 새 사람을 입을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이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다 주님이 가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내 허물과 죄악을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옷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내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려준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악할까? 왜 내게는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위선 떨지 말자, 이제는 본능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 같은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옷 입듯이 입으시라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죠. 그 옷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정장을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바지나 가벼운 티를 입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챙겨 입은 것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불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저 옷을 입고 하지? 설교자에 합당한 옷을 입은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이 경찰 정복을 입고 그리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그건 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여러분 같은 속해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을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매번 시험이 올 때나 어떤 유혹이 올 때나 난관이 있을 때나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옷 입고 회사 나가면 또 전혀 딴 옷 입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옷 입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옷 입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계속 주님 옷 입고 있다가 말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도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인도가 이 영국에서부터 독립되고 인도가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그리고 비협조 운동을 벌린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인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영국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아공에서 참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아니라고. 그때 간디는 마음 접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가짜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교인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기를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사람들마다 다 관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서울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성남에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크리스천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당에 3천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참 많은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명령처럼 받으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명령처럼 수행하려면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있게 하라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선한목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의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작가 이만재 씨가 쓴 책입니다. 아주 술하고 친구를 엄청 좋아하던 그 사람이 40세 후반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윤영주 장로님 그분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그 영혼의 케어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불면증, 불안과 초조에 짓눌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어.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00일 동안 쓴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겁니다. 또 일기 이야기가 나오네. 네. 그때는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일기를 책으로 내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심오한 어떤 깊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뭐 사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그 환희, 그 삶의 변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구구절절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예수 믿기 시작한 첫째 날, 1990년 4월 29일 주일 일기입니다. 0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 처음,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그렇게 썼어요. 5일째 되는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6일째 되는 날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가 항상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일기에서 도대체 여러분은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시네? 네.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일기를 다 썼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게 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16절에 보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다가 싸우는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여튼 교인들 상담하느라고 보면 누구로부터 이런 말 듣고 상처받았다, 누구로부터 저런 말 듣고 서로 싸웠다, 맨 그 문제들로 얼마나 교회 안이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니 제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시오. 요래야 이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주면 무너진 자 일어나고 상심한 자 치유되고 그를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일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코스타에 가서 만난 여러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명수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검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특히 어머님이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버리고.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한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울더래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래요. 지금 무슨 염치로, 지금 무슨 염치로 이제야 찾아오냐. 그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만 아픔으로 정말 끝없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나보다도 더 큰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셨구나. 그걸 가슴으로 느꼈어요. 어머니도 보통 아픔이 아니었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명수 변호사님을 만나보면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기가 어려워 보이는 분인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사람이 사랑이 많고 푸근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하세요. 정말 놀랄 정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느라고 다 옷을 챙겨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 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제 골로새서 요 다음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정말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아마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가려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주의 힘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하나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에서 일어나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육신의 죄에서 하나님 다시 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왔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며 삶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교우들에게,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심령의 은혜가 넘치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내막 세세한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소서. 그저 하나님,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전쟁하지 않는 정도에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생명의 서로 교통함이 있고 이민족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복음으로 하나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도 속히 석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가족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힘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여러분 왼쪽편 아래쪽 출구로 가시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